맥주집이야? 야 진짜 가보자. 저는 주차를 할게요. 또 가는 거야. 이따 봐요. 자,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표님. 아이고, 대표님이세요. 아, 네. 아, 예, 처음부터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우리 아니세요? 어려 보이시는데 실례지만 나이가 저는 93년생입니다. 93년. 어리네. 32살. 32. 와. 예. 32살에 내 아들뻘이야. 아 진짜 대표를 때릴 수도 없다. 빨리 결혼했어. 빨리 결혼했으면 빨리 결혼. 아니에요. 나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야, 30대인데 성공하셨네요. 아, 예, 아닙니다. 아니, 그나저나 들어오니까 한옥이야. 되게 약간 한옥을 좀 콜라보한 겁니까? 뭡니까? 한국에 대한 좀 그런 인지도를 좀 많이 올리고 싶어서 예, 예. 이제 한옥들을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 색깔이 구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통이네. 야.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어, 그래서 좋아합니다. 진짜? 알바생 중에서 anybody speaks English? 지금 없습니다. 없어. 네. 그럼 내가 필요하네. 네, 맞습니다. 나 통역비 받는 거 알죠? 어? 시간당 1,000만 원. 돈 얘기 좀 그만. 돈 얘기 좀. 일하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 돈 얘기를 해야죠. 그죠? 나 일 열심히 했잖아 아까. 부장님. 인력 요청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네. 이제 맥주를 찾는 손님이 너무 많아요. 많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네. 손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필요하구나. 네,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잘하셨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우선 영업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밖에서 손님들을 보셨을 때 네. 아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일단 유리를 먼저 아, 이거 잘하지. 유리는 진짜 중요하지. 진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3일치 또 줄을 또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아, 이거 빈병이에요? 아니면? 아, 아닙니다. 등병. 예. 등병. 진짜 이쁘다. 우리 알바가 네. 가끔 좀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아니 저는 가게 사장님한테 욕을 못 하고 손님한테. 아니요. 여기 여기요. 아 욱해서 뭐 나오면 직접적으로 등대하지 마시고 네. 꼭 저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욕 보자. 일단은 여기 그 통유리 클리너 먼저 하죠. 윈도우 네. 클리너. 헤이 헤이, show me the cleaner, 오케이? 네, 클리너. 자, 보자. Show me the cleaner. 이걸 먼저 이렇게 닦고. 예. 애가 확실히 말없고 청소하니까 좋네. 오, 잘하시네. 야, 그 뒤에 얼룩 있다, 여기 위에. 어? 에이, 세제가 1,500원짜리야, 어떻게 해. 왜? 원래 안 좋아. 한 3,000원짜리 돼요. 너 지금 다 무시하는 거야? 아니. 광고 무대를 안 할 거야? 아니. 광고 무대를 안 할 거야? So, number one. 보고 있을게요. 지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사람들 두 번 다시 안 나오겠다고 하죠 다. 안 나오다니 지금 여기 나올 사람들 줄을 섰어. 나오라고 그래요. 난 안 나올게요. 왼쪽에 앉으시고. 네. 잠시만요. 영업 비밀을 꼭 알아내겠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는지. 프랜차이즈를 혹시 하고 계세요? 네. 제가 본사 대표로 있습니다. 아 본사 대표예요? 네, 여기 대표가 아니라? 본사가 어딘데요? 저기요. 아니야, 이래야지. 넌 이래. 선생님. 저 본사 어디예요? 저 용부장 채찍 한번 쳐. 피식. 아우. 피식. 아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 채찍 맛있게 저기 당하네. 원래 창업을 하셨어요? 네. 원래 술집을 네. 이제 백호점 정도를 운영하다가 100개? 네. 이제 두 번째 맥주집이 프랜차이즈로 이제 한 300호점이 있습니다. 이게요? 예. 불공평하잖아. 돈 많죠. 아니 없습니다. 부럽다. 아 300개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영부장 채찍 한번 쳐. 돈 냄새를 촥. 야스. 아니 맥주 체인점을 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은 이제 그냥 평범한 시원한 맥주였는데 네. 우선은 살얼음 맥주라고 이제 48시간 저온 숙성을 시켜서. 근데 맥주가 특이한 맥주 같은 게 있습니까? 뭐 과일 맥주라든가 이런 과일 맥주. 종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서 예, 예. 그걸 넣은 지점들도 있고 이렇게 좀 상권마다 많이 다르게. 그러면 안주 같은 경우는 메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저희 많아요. 저희 한 60가지 정도 있는데. 60개? 네. 6개월마다 계속 신메뉴 개발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가 계속 되고 네.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는 이제 메뉴 자체가 좀 가성비예요. 가성비? 네. 퀄리티는 높은데 네. 이제 메뉴 판매 가격이 높지 않은 거죠. 아 그래요? 네. 와 아예 반짝반짝거리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부장님. 네. 밖에서 안에 제대로 보이죠. 살얼음 맥주를 딱 쓱 먹는 걸 보고 나도 들어가서
원비어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원비어 네. 무슨 프로그램인지 많은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왜 쟤는 청소하고 있지? 이래가지고 청소광일걸? 청소광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닦는 노하우 있어요? 그냥 팁 세게 비비는 거지 나요 크로스핏에서 만든 근육이 다 여기다가 쓰는 그 실전 근육이 된 거야 다 근육으로? 예 속옷 다 나오고 아 잘하죠 청소 예 술은 잘하세요? 주량이? 저 소주만 다섯 병 먹습니다. 우리가 먹어보자고. 치얼사. 호란 호란 호란. 지금 테이스트 해봐야 돼. 이것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테이스트 해봐야 돼. 달아른 맥주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 좀 하자 그랬어. 나도 처음 들어봤다고. 너 앉아 앉아. 일로 와. 일로 앉아. 한 모금 해봐. 와. 근데 이거 얼음이 들어갔어요? 얼음이야. 시원해. 이거를 대박 쳤대. 너 뇌가 너무 차갑다. 나 지금 진짜로 완전 떨스티 했는데 완전 컴플릿 됐어 아예 그냥.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밑에 이제 얼음이 막 같이 올라와. 이게 맥주를 따르면 살얼음이 되는 거니까. 홀리! 아우! 살얼음. 잠깐만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원래? 이거를 저쪽 안쪽으로. 아, 나 다른 줄 알았어요. 무거우시니까 조심. 아우. 3층에는 안 올려도 되죠? 아, 3층도 올려야긴 해야 됩니다. 아. 하나, 둘, 웨잇! 그래 또 나 형 이거 브라이 도와주잖아요. 나 혼자 고마워. 혼자 안 시켜. 고마워 진짜. 아 여기 맥주 창고인가 보네. 여기가 저희 숙성공이래요. 숙성공. 아 맥주를 여기서 숙성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신기하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니. 아 여기서 예. 바로 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숙성하니까 이제 아 숙성해서 여기서 바로 나오는구나. 예. 시원하게 잔을 얼려놓으니까 아~ 꺼냈을 때 딸면 살얼음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따르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따르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크리노왕이 이거 뭐하는 와 너 진짜 지금 마이너스다. 한번 해봐봐. 한번 따라봐 따라봐 따라봐. 따라봐. 바늘 하나 꺼내시고 아 우리 이 친구 잘할 겁니다.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따 옮겨서 따르고 세기를 이제 세기를 주전하시고 오른쪽으로 그렇지 자 기울여야지 네. 기울여야지 그렇지. 알잖아요 아, 그렇지. 끝까지 따르지 마시고 멈추시면 오케이 이제 거품 올라올 것 같이 계산해서 보시니까 딱 어때요? 이 정도면은 살얼음 넣기 괜찮아요? 네 잘 따르시고 영업 계셔도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내 영업 준비를 좀 할까? 렛츠고 어 아 이거 뒤처리를 또 안 하고 가시네 아 아이,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닫아놔야 돼 이거 꽉 닫아야지 아니 본인 소변이었으면 이렇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야, 쟤 청소왕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바지 묻는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절대 이렇게 안 하지 야 거기서 독백하지 말고 나와 우리 데프콘 대표님이랑 우리 이용진 부장님이랑 절대 야, 일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나와. 너무 하자고 본인들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을 시키는 거야 네 자, 여러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몇 분이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명 네 명 잠시만요 네 분 먼저 네, 너무 다른데요?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아, 결혼했어요? 아, 너무 다르셔가지고 지금 헐났다. 자, 저 포스기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까요? 어, 예. 어차피 여기서 찍을 건 따로 없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주문하시면 아니, 그러면 월 매출 볼수 있나요? 볼 수 있죠. 아니, 왜냐면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 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잖아. 저를 통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 예. 우선 3월달 거 3월달 거 열매 출원 봅시다. 1억 3,600.
야, 한 달 매출이 그냥 진짜 1억 3천 이렇게 찍히네. 대표님, 대표님. 아, 뻥튀기 같은 거. 저 테이블에서 안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나 안주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추천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자, 먹태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 사르르 맥주를 무조건 시키시고요. 여기가 또 웬만한 건 다 맛있으니까. 보니까 학생 같은데요? 네, 저기 전문용어로 분바이죠? 예. 각자잖아, 각출이죠? 그러니까 예, 또 상황에 맞게. 예, 가성비가 있는 안주들이 많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안주! 안주! 몇 번 테이블이에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천천히! 빨리빨리 하는데! 빨리빨리 천천히! 빨리빨리 천천히! 저쪽으로! 81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혹시나 몰라서 더 드릴게요. 맥주 두 개요? 네. 이제 뭐 브라이언님 살아온 맥주 두 잔. 에이메 거품. 왓더 버블. 거품 맛있지. 너무 세게 들어서 그런 건데 아.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세게 들어서 마찰이 세서. 오. 이렇게 많이 한대? 아 이거는 세게 좀 다 쓴 거예요. 그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빈세 맥주잖아요. 오씨 너무 많이 땄다. 두 개 더. 맛있게 드세요. 치워드릴게요. 안경을 꾸러기처럼 올렸으니까 약간 좀 동안이시네. 일하셔야죠. 아, 예, 예. 일하셔야죠. 근데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저는 일 별로 안 해요. 아, 어, 아 그래요? 네, 저는. 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빨리 일하셔야죠. 아 여기가 그게 없죠? 어 시키실라고? 어떤 거에? 인생 치킨 하나랑. 인생 치킨? 참이로 하나? 테라 하나, 인생 치킨 하나. 어디에? 7번. 테라스. 7번? 테라스.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인생 치킨이 어디 있어요? 저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인생 치킨이 안 보이는데 너무 많아. 치킨. 이거 주문 들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42번 테이블 어디야? 42번 테이블 어디죠? 24번이 여긴 것 같은데? 42번 안 써있어. 24번? 아 여기다. 24번. 어? 하나만 시키죠? 네. 어? 24번이 어디지? 시키세요. 거기 혹시 24번이에요? 어? 24번이 어디에요? 자리 비우신 것 같은데? 아 그게 맞죠? 네. 도망가신 거예요? 아 화장실. 아 어. 어 나 없는 줄 알았어. 아직 안주 안 나왔어요? 네. 뭔데? 떡볶이랑 떡볶이. 옥수수장. 야, 부근아 떡볶이 안 나왔단다. 떡볶이. 위에서 나와야지. 어, 그렇지. 어. 그래, 그래. 내가 요리사예요? 22번. 어. 아. 맞죠? 네네. 떡볶이 나오나요? 네, 떡볶이 22번입니다. 네, 22번. 22번입니다. 떡볶이 부근아. 나왔습니다. 떡볶이. 어. 감사합니다. 자, 데프콘이 좋아요. 브라이언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아이, 가있어 봐. 아, 형, 입모양은 알겠어. 무슨 눈인지 알겠어. 입모양은 알겠어. 아, 가있어. 데프콘이 좋아요, 브라이언이 좋아요? 데프콘이 좋아요. 어, 데프콘. 네. 우와! 브라이언? 야, 얘 어디 갔어? 브라이언? 야, 얘 어디 갔어? 아, 오케이. 우리 talking about!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 talking about! 오케이. 야, 너 뭐 하고 있어? 철도 다 했잖아, 지금 여기! 오케이. 와! 아 진짜 대표나 부장이나 아 똑같아 둘이. 얘는 뭐예요? 어 버리시면 버리는 거야? 빡세다 빡세. 아 맨날 먹기만 해봤지 직접 하니까 네. 힘들어. 일 열심히 했으니까 한 10초만 쉬세요. 10초만 쉬. 10세컨드만 쉬고 그리고 바로 그냥 투입하세요 그냥. 저기 대표님 원래 5, 4, 3, 설거지 말리는 게 또 어디 있어요? 1, 렛츠고. 렛츠고. 아니 이거 물어봐야죠. 렛츠고. 설거지. 야 그럼요. 아 비키세요. 어 야야. 아, 비키세요. 어 야야. 야야야. 아 진짜. 아 공투 좀 하지 마. 왜 그래서 멋있어 있어요. 공투 좀 하지 마. 공투 좀. 저렇게 승질 부리는 저기 직원이 있으면 힘들어요. 아유 요거. 부리는 저기 직원이 있으면 힘들어요. 아유 요거. 갑자기 바빴잖아요. 어. 힘들었잖아요. 어. 근데 힘든 티를 사실 손님들한테 보이면 안 돼요. 안 되지. 어 넋이 나갔어 지금.
저기 용부장 방금 네. 대표님한테 나한테 지금 오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손님들도 알바생들의 표정을 본다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근데 알바생이 표정이 안 좋으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한대. 어, 잘 웃는 거 봐. 어, 잘 웃는다. 손님들 가시면 우리 한잔 하자고. 어? 그래 그래. 조금만 힘내. 어때 나? 어, 없다면 부모님이겠죠. 수고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예. 저희 또 이제 회식 겸 아! 어,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회식 너무 싫고 집에 가는 게 행복해. 아니야 가자. 자 가. 앉아 앉아 앉아. 야 오늘 함께 하니까 어땠어? 왜 나는 두 번 다시 형을 보고 싶지 않지 이제? 약간 disappointed라는 것 같은데 느낌이? A little. 아니 그건 네가 늙어서 그래. 네가 늙어서. 안 되는데 그러면. 아니 나는 아. 너무 좋았어. 야 야 야 여기 사람을 쏘매군다. 와 야 야 한 잔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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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살얼음 소맥이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맥주집에 소맥을 이렇게 해주는 걸 처음 봤어요. 아, 네. 살얼음 소맥을 이번에 최초로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이거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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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아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주먹 가지고. 와, 야 비율 죽인다. 와, 막 얼음이 막 소주는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푹 들어가네. 사장님 당장 오시라 그래서 입 맞춰요 나랑.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야, 대표님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아 여기까지 시원한 거네. 어. 쭉 하고 내려가네. 어. 나는 그 맥주집에서 살얼음 이 소맥이 있는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처음으로 이거 만들었대. 그러니까. 소맥을. 와, 맛있다. 맛있다. 아. 너무 괜찮다. 야, 김치전 되게 맛있는데? 와,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이거. 김치전 진짜 맛있다. 김치 진짜 맛있다. 와, 이, 김치가 진짜 totally. 완전. Brian, do you like 그, 바삭 or 부들? 바삭. 아, 바삭. 아, 바삭, 바삭. 야, 이걸 닦아야 돼요? 아! 닭갈비 되게 맛있다. 네. 매워요? 매콤해. 아니, 많이 맵진 않아. 진짜, 진짜 괜찮아. 먹어봐봐. 양념을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먹으면 딱 다이어트 포기한테 좋은. 아 그렇지. 아. 이거는 뭐야? 샤브샤브 갈국수야? 네 넣어가지고. 버섯 갈국수? 네. 너무 맛있다. 와. 아, 국물 봐라. 와. 기자, 질문이 있어. 네. 여기 남자 3명 있잖아. 네. 이용진, 데프콘, 브라이언. 결혼 안 했다 치고. 솔직히. 아, 이 사람이랑은 진짜 좀 썸을 나눌 만하다. 청소 잘하는 남자 좋아. 네. 탈락 일단. 너무 깔끔해서 나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 저렇게 살아 그냥. 야, 그럼 누구야? 데프콘 사장님은
나는 솔로 하면서 너무 연애를 너무 많이 잘. 그래서 나는 용진 부장님. 나는 용진 부장님. 아, 하겠습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네. 내가 훨씬 많이 알아. 아, 왜요? 훨씬 많이 알아. 아니, 나는 솔로에서 너무 이 말을 하시는 게 사람을 너무 자주 많이 만나서. 나는 연애 전문가가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 전문가야. 에이, 아, 아닌데 프로 전문가려면 연애도 전문가로 좀. 진 너만 페인해. 어? 그리고 너만 롤링 인 더 딥 하면 안 돼. 말도 잘하신다. 너만 롤링 인 더 딥 하면 안 돼. 내가 너무 이래서 배고픈가 봐. 고픈 느낌이야. 야, 그리고 이게 이건 안 익었을 텐데 형? 아, 제가 나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 진짜? 아, 꼬들 좋아하죠. 꼬들 맛있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브라이언, 앞으로 지금 활동 계획이 어떻게 돼? 그냥 혼자 조용히 살라고. 이 세 분한테 연락 오면 난 소송 갈 거야, 진짜. 뭔 소리야?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살라고. 즐겨봐 이 채널.